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밥하기 싫을 때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걸 먹고 싶다면 양배추 달걀말이 어떠세요? 오늘은 몸에 좋은 양배추와 달걀을 이용한 간단한 식사에 대한 영상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재료 준비는 아주 간단한데 우선 양배추, 달걀, 쪽파, 버터 또는 식용유가 있으면 돼요. 쪽파는 잘게 썰어줬어요. 성인병을 예방하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요리에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양배추를 채 썰어주면 되는데 칼을 이용해도 좋지만 이렇게 양배추 채칼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채를 썰 수 있어 아주 좋아요. 채 썬 양배추는 물에 담가 소금 반 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절이면 되는데 이 과정은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소금에 절이면 양배추에 씹히는 식감과 단맛이 더욱 좋아져서 좋아요.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득 담고 있어 완전 식품으로 알려진 달걀은 비타민과 단백질, 그리고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매일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소금을 조금 넣고 잘 풀어준 다음에 양배추는 흐르는 물에 헹군 후 물기를 없애주세요. 가스불은 약불로 조정을 해서 잘 달궈진 팬에 버터를 녹여줬어요. 식용유도 좋지만 버터를 사용하면 훨씬 풍미가 살아나서 버터를 이용해요. 여기에 채 썰어놓은 양배추와 달걀, 쪽파를 넣어줬어요. 여기에 추가로 좋아하는 치즈나 햄, 또는 다른 야채를 추가해주면 더 맛있겠죠? 밑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돌돌 말아주고 속 안까지 골고루 잘 익혀주세요. 양배추를 많이 넣어서 뚱뚱해졌네요. 잘 익은 양배추 달걀말이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줬어요. 적양배추를 사용했더니 색상이 아주 오묘하네요. 여기에 토핑으로 추가로 잘게 썰어놓은 쪽파를 뿌려주면 시각적으로도 색감이 살고 향이 더해져서 뿌려줬어요. 여기에 느끼함도 잡아주면서 입안이 개운해지는 초생강을 곁들여 드시는 걸 추천해요. 간단하지만 맛도 영양도 잡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아주 좋은 양배추 달걀말이 꼭 드셔보세요. 오늘도 순수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박정희 스토리 TV의 박정희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